네, 이번엔 여당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야당만 분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정조준한 얘기를 했습니다. 180석, 황당한 착각이라 그랬는데 점검해 보겠고요. 안대희, 오세훈 등 험지 출마의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 행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좀 갈등의 한 단면을 본것 같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야권이 탈당과 분열을 맘먹듯이 하면서 국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20대 총선이 끝나면은 또다시 분열될 게 뻔한 모래성 같은 정당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화합과 통합의 화합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누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룰 틀이는 즉각 해체되어 결선 투표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때만 1, 2등이 경선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과 비박 사이 이제 공천 룰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 마지막 포인트를 좀 천상결차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결선 투표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네, 친박에서는 이제 당원 비중을 높이자. 여론조사와 당원조사의 비율을 5대 5, 50% 대 50%로 반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비박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비중은 30%면 된다. 그렇습니다. 50%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이 아무래도 참여하게 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측, 그러니까 비박 쪽에서는 그런 구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 보면,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를 벗어날 경우에만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야지. 이게 한 사람은 49구, 한 사람은 33, 33, 뭐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비박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좁혀야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당심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너무 격차가 큰데 이걸 다시 만약 붙여서 여론조사를 다시 그 결선 투표를 하면 오히려 2, 3, 4등이 똘똘 뭉쳐갖고 1등 떨어뜨리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래 결선 투표제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친박은 아무래도 그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 주로 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신인들이 결선 투표 가서 당선되는 경우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결선 투표제는 50%못 넘으면 1, 2위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올 1, 2, 3월 선거 때까지 계속 보게 될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무식을 한 오늘도 친박과 비박은 공천의 룰 놓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장면을 바꿔서요. 김무성 대표가 서울시당 사무처 행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재밌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당대표의 리더십, 사진 찍는 장면에까지 작동하는 것일까요?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잠깐의 수고로 좀 질서를 잡읍시다. 좀 뒤로 좀 나가서. 올해도 1월 1일 날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보도 못한 사람이 제일 앞쪽에 서가지고 이런 거 질서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아닌 사람 뒤로 좀 빠지세요. 빠지세요. 좀 빠지고 사진 필요하면 내가 다 찍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좀 뒤로 가. 좀 뒤로 좀 뒤로 한 발짝 뒤로 가고. 이쪽에도 이 정치판 이래가지고 네, 정치판이 이래가지고 욕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 지금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인데요. 바로 4월 총선 앞두고 특히 당협위원장들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랑 같이 사진 찍히고 보도가 많이 되고 이런 것이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언하는데 이렇게 줄이 좀 엉클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진 필요한 사람들 내가 차례차례 다 찍어주겠다. 질서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렇게 이제 사진 찍는 모습까지 자 질서를 좀 다잡고 싶은 게 김무성 대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 룰 정하는 것과 후보들을 특히 주요 후보들의 교통 정리일 텐데요. 자 지금부터 공개해드린 영상은 종로로 가볼 영상입니다.
오세훈 후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를 지역구에서 듣고 있을까요? 확인합니다. 네, 뭐 많이 받으세요. 미남이 돼서 여긴 박진 의원님한테 양보하세요. 박진 의원님한테 양보하세요. 박진 의원님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오 의원님은 아무 때나 가도 인선 주실 수 있으니까 여긴 박진 의원님한테 양보하시라고. 그러다가 여기 지 앉아요. 제가 막 팔복 운동할 거예요. 배드민턴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쳐봤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북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종로에서 바람이 일어나야 서울 지역 전체로 그 바람이 확산될 수 있다. 자, 그동안 나왔던 오세훈 전 시장 얘기는요. 당에서 요구한 대로 따르겠다. 당의 뜻을 존중하는데 종로를 포함한 험지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여전히 행보는 종로를 벗어나진 않은 것 같군요. 네, 본인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종로에서 본인이 네. 나가야지 비슷하거나 네. 네. 우위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종로를 이겨야지 우리가 전체 선거 구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종로가 험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를 만났을 때는 좀 한번 고려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역시 종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현욱 부본문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좀 양보해라. 오세훈 전 시장한테 하는 얘기죠. 정인봉, 박진 등등 후보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한석이라도 얻는 게 좋다. 일단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오늘 말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온 상황인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두 번 승리해봤고 당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큰 정치인이 됐는데 화끈하게 오케이 나 딴 데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좀 일반적인 정치적 판단에 좀 이른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 정도면 끝까지 가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하는 그 제안 네. 당연히 일단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먼저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은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원내 진입하는 것이 가장 영순위로 당판 네. 현안일 테고 네. 나머지 하나는 지금 아마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상당한 거부 정서가 분명히 깔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종의 비토 정서라고는 할 수 있죠. 아, 지난번 서울시장 예. 떠날 때 지난번 서울시장을 있어요. 던지면서 벌어졌던 서울시 전체를 여당이 사실상 포기해버렸다는 인상이 짙게 남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까지 전부 정리가 되지 않았고 네. 야당이 후보군 대진표가 안 짜진 상태에서 종로나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변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을 두고 더 풀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당장 화끈하게 결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내에서 너무 뭐 질질 끈다거나 결단이 느리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들을 타이밍은 아닌 그렇죠. 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현 변호사, 예.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어떠세요? 일단 현재 이제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한 숫자인데 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조금 더 박진 의원보다는 정세균 의원과 양자대결했을 때 좀 높게 나오죠. 네. 물론 박진 의원이 종로 토박이고 종로에서 의원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네. 오세훈 시장 정도의 지명도는 아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어찌됐던 간에 방송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고 서울시장은 두 번이나 지났기 때문에 종로로 포함한 서울 어느 지역에서 있어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지명도 조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진 의원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월등히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 총선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선거 막판에 양당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보게 되면 저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박진 의원이 실제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네. 오세훈 의원이 출마하는 전 의원이 전 시장을 출마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근데 종로도 뭐 쉬운 선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시절에 대표를 두 번 지낸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뭐 강남 3구는 좀 다른 건 분명합니다만 어쨌건 당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데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 수용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 박진 의원만 보이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보였던 저 장면인데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대산 산사에서 봐도 작년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보통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메시지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네. 느낌도 드는데요.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움받을 용기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에 어떤 네. 매진하는 일단 험지 출마를 하라고 받았고 제안을 받았고 본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안정해졌으니까 어디 갈 수는 없고 이제 SNS로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일단 정치에 입문하는 자신의 좀 각오를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대산 지금 산자락에서 지금 본인이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정현욱 부범님께 네. 여쭤볼게요.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 출마할 의지를 좀 보였었는데 이런 정도의 글을 썼다면 부산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겠습니까? 모든 걸 현재로서는 다 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아마 조금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정치적으로는 거물입니다. 아직까지 뭐 현역 네. 의원도 아닌 상태지만 이분들이 네. 아마 그다음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를 어떤 식으로 응할지는 본인들의 차기 정치적 행보를 고민하면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지 국회의원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네. 본인의 차기 행보 네. 결국 이건 대선 행보가 직결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냐 네. 아마 그런 걸 놓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 이제 방금 전에 공개한 사진처럼 SNS 시작한 다음에 썼던 글이 오대산 산사,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30년간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길잡이 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 좀 뭔가 결심에 다가선 듯한 인상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오세훈, 안대희 두 정치인의 선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1월 중에는 결정이 어떻게든 나겠죠. 가닥이 잡힐 겁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선거 진짜 간단치 않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역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대구 수성갑인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거 여론조사 차이가 꽤 크네요. 예, 반대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네. 현재 나온 조사는 반대로 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이 아주 높은 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선거가 100일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네. 새누리당이 50%를 넘습니다. 그렇죠. 인물 지지도에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건데 네. 막판에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이 보수 정서가 몰릴 경우에는 저것도 마찬가지로 51-49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4년 전 선거 때도 김부겸 의원이 선거 때 계속 원래 있었던 이한구 의원을 계속 앞서갔어요. 그다음에 네. 그 호남의 이정현 의원도 계속 호남에서 앞서갔어요. 근데 네. 막판에 그게 정서가 호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에서 새정치민주화 의원이 안 돼! 이런 정서가 나오면서 뒤집어졌었거든요. 네. 물론 현재로서는 김부겸 의원이 앞서지만 아마 저 선거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널A 정치부의 윤정희 기자가 대구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수성갑구를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민들 이야기도 좀 나란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김부겸 씨 선거운동까지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좋죠. 그러나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가. 뭐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준다 이기지 뭐 김부겸 씨가 똑똑한 줄은 알지만은 박근혜를 위해 갖고 충성하겠는겨. 네, 자 대구의 정선 것 같은데 정혁 부본장. 네. 보통 저렇게 의견이 다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쭉 좀 모아질까요? 아니면은 막판까지 막 박빙의 선거를 예상하십니까? 선거라는 게 앞으로 지금 한 100일 남았죠. 네. 아마 100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네. 이번 대구 선거를 앞두고 재작년 6.4 지방선거 때 네. 대구시장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네. 권영진 지금 현 대구시장과 막판까지 박빙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김부겸 전 의원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네. 결코 밀리지 않게 추세 이어갔습니다. 선거일 한 3-4일 남겨놓고 그때 당시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긴급히 모든 플랜카드를 바꿨습니다. 네.
여론이 급반전을 했습니다. 네. 그때 뒤로 밀렸던 권영진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가 반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도 결국 어떤 선택이 갈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김문수 현 당협위원장의 교체론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 지역은 이겨야 된다는 아마 네. 필승 전략을 세울 걸로 봅니다. 그걸 네. 김부겸 전 의원도 아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조기 선대위 발족을 앞두고 선대위원장 제안이 숱하게 내려갔지만 네. 거부하는 이유도 네. 아마 이 부분에 지금 당 지도부 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선거에 올인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마지막까지 여야가 접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달라는 그 구호 때문에 선거판이 확 바뀌었던 것처럼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 모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둘 모두 지난번 대선 경선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경력이 다 있거든요. 그런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저희 채널A 기자가 두 후보도 만났습니다. 두 후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대구 우리 수성갑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란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떤 정당을 보고 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희일비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저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분들의 의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지지 결과가 좀 높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좀 자신만만한 모습 보입니다만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는데요. 자, 오늘 두 후보가 행사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마주치는 장면 저희가 카메라에 포착을 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계속 두 사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행사장에서 두 사람 네. 만나긴 했는데요. 악수만 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두 분의 관계가 끈끈하거든요. 네. 경북고 서울대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의 형이고 정말 김부겸 전 의원은 언론 유튜브에서 내가 존경했던 나의 우상이 바로 김문수 전 지사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 분 사이가 각별한데 이제 경쟁자로서 만나서 그런지 오늘은 뭔지 대면대면 하네요. 자, 경북고 선후배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정치학과의 선후배고 그다음에 대학 때 학생운동을 세게 했던 선후배고 사회에 나와서는 굉장히 좌파적 진보정당 생활을 같이 했다가 새누리당 쪽으로 전향한 것도 똑같고 굉장히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시절에는 또 한솥밥을 계속 오랫동안 먹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2002년 제가 정치부 처음 와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후보 캠프 취재를 했을 때 두 후보가 당시 현역 의원으로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뛰었던 그 장면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단단하게 얽힌 인연이 올 선거에 어떻게 풀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수성갑에 두 후보가 사무실을 냈는데요. 저희가 그 사무실 영상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붙어있네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네,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수성구에 있는 범어 네거리라는데 나란히 붙어있는데 그 장면 저희가 지금 영상 준비된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과 관련해서 천상규 차장 네. 질문 드릴게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지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새누리당 후보고 또 최근에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잘 모셔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성공해야 새누리당이 산다.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친박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세게 공격했던 것들이 또 다 자료로 남아있고 이 또 말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 또 김문수 전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웠기 때문에 네. 물론 김부겸 전 의원도 옛날에 뭐 한나라당에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에 가세했기 때문에 사실 놓고만 보자면 둘 다 똑같이 대통령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좋았던 적도 있지만 네. 안 좋은 적도 있기 때문에 설사 둘 사람이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비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서로 좀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네.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남희 차장, 그러면요 저희가 수성구 영상은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부산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가졌던 지역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부산 사상인데요. 지금 배재정 의원이 바로 문재인 대표 네.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는데요. 지금 두 사람, 손수조 당협위원장과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의 네, 경우는요. 네.
지난번 2012년 총선 때도 바로 두 사람이 붙었었는데 신경민 네. 의원이 이제 아주 가까스스로 이겼는데 이번에는요 네. 지금 권영세 전 의원이 앞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서울의 영등포홀 바로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곳이라 여러 가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수도권 내에서 아직 뭐 분구 영향 때문에 야권의 새로운 신당,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경민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분당된다 이런 네.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권 분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말 총선 100일 동안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변수들은 나타날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앙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일보에 나온 거군요. 부산에 대한 여론인데 김무성 대표 험지 나가라, 당신이야말로 서울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영도구에서는 뭐 50% 이상이 좀 수치가 넘는 게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정의화 국회의장이네요. 네. 교체해야 한다 64%, 유지해야 된다 25%. 저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인의 지역구에 예전에 한번 다시 한번 국회의장이라 꼭 불출마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의 지역구에 다시 나가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부산에서는 안 나갈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안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수도권이나 뭐 지난번에 요구됐던 것처럼 명예 광주 시민이니까 광주 출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피했지만 일단 본인의 지역구에 다시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네. 김무성 대표 얘기 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신년 인사회 가서 그런 얘기했답니다. 이게 자꾸만 고개가 이렇게 많이 수그려지는 게 선거철이 다가왔나 보다. 이게 자동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허리가 각도가 이렇게 많이 수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과 함께 참석자들의 아주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국회의장은 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제가 볼 때 정의하 의장은 네.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는 뭐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출마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동안 본인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네.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구 문제를 푸는 압박력 발언이었지 아마 출마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네. 다른 후임자 인선에 들어간 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지난 20년 사이 이제 국회의장을 마친 이후에는 지역구 출마보다는 이제 원로 남는 선택이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아까 저 대구 수성갑에 김부경, 김문수 두 후보의 사무실 영상을 잠시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내일 대신에 하루 앞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한 장면이죠? 네, 저 범어사거리에 저렇게 거의 붙어있죠? 네. 이름도 이제 김문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김부겸 전 의원은 옛날 사진 것 같아요. 되게 젊었을 때 사진을 걸어서 네. 젊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을 저게 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사무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김문수 후보의 사무실 이렇게 나란히 잡았는데 저거 그 저 자리가 가장 좀 유동 인구도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이라 그런가 보죠. 네. 서로 이렇게 다 둘 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진을 갖다 걸었네요. 지금의 어떤 연륜 있는 사진보다는 네. 젊고 내가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여권 내부의 공천 상황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